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중국어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발음 선수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인데요. 오늘 제가 영화 쓸게요 라는 문장을 오늘 제가 당신을 초대해서 영화 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는 今天我请你看电影 이렇게 말했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세요 문장을 有什么事随时跟我说吧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문장은요, 이 빈 접시들을 치워도 될까요? 라는 문장을 이 비어있는 접시들을 치워서 가도 되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这些空盘可以撤走吗?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9강 기본 문장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요. 没有时间动作 뭐뭐할 시간이 없다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요. 나는 없다 시간이 밥 먹을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我没有时间吃饭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저는 커피 마실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 나는 없다 시간이 커피 마실 이렇게 이해하는 我没有时间喝咖啡 이렇게 올해는 도전 500문장이란 타이틀에 맞게 군더더 겸 설명을 통해서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의 입 앞에까지 갖다 드리는 수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谁也说 즉, 그 누구도 누구든지 아무도 뭐뭐하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옵니다. 안 오다는 말만 딱 집어넣어서 谁也不来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표현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谁也没来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전화로 그에게 알리세요 라는 문장은요. 동사하고 告诉他吧 동사하고 告诉他吧 어떠어떠한 동작으로 그에게 알리세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전화로 그에게 알리세요 라는 문장을 말하고자 한다면 打电话告诉他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문자로 그에게 알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发短信告诉他吧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문장은요. 什么什么就好了 즉 뭐뭐 한다면 뭐뭐 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문장을 어떻게 有一个就好了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전화만 걸면 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打电话就好了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먼저 드시는 게 좋겠네요 라는 문장은요. 还是什么什么吧 뭐뭐 하는 게 좋겠네요 뭐뭐 하는 게 낫겠네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드시는 게 좋겠네요 라는 문장은 그 사이에 먼저 먹다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还是你先吃吧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먼저 출발하는 게 좋겠네요 라는 문장을 어떻게
还是先出发吧.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我没有时间吃饭，谁也不来，打电话告诉他吧，有一个就好了。 还是你先吃吧. 자, 이어서 또 쌩쌩 달려보겠습니다. 살려면 사고, 안 살려면 관둬라는 문장은요, 반복되는 수러사에 찌우를 집어넣고 거기 뒤에다가 부수러 찌우수알러, 부수러 찌우수알러, 즉 뭐뭐하려면 뭐뭐하고 뭐뭐하지 않으려면 관둬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살려면 사고, 안 살려면 관둬라 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买就买，不买就算了。买就买，不买就算了。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 말하려면 말하고, 안 말하려면 관둬라. 어떻게? 말하다만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说就说，不说就算了。说就说。 不说就算了.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왜 그에게 말 안 했어요? 라는 문장은요. 怎么没 동사, 怎么没 동사, 왜 뭐뭐하지 않았나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에게 말 안 했어요? 라는 문장을 어떻게 말할까요? 你怎么没跟他说?你怎么没跟他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그녀는 왜 저에게 말 안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她怎么没跟我说?她怎么没跟我说?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얼핏 생각이 안 나네요.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다면 一时동사, 얼핏 금방 뭐뭐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이 안 나네요 라는 문장은 얼핏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서 一时想不起来,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얼핏 들었다, 즉 얼핏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들렸다, 이러한 느낌으로 一时听见了,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只有대상才, 오직 뭐뭐만이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다면 只有他才能解决这个问题,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녀만이 문제에 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只有他才能回答问题, 그렇죠?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마침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을요. 正要동사呢, 마침 뭐뭐하려던 참이다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을 我正要出去呢,我正要出去呢,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제가 마침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我正要说话呢,我正要说话呢,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买就买，不买就算了。你怎么没跟他说？一时想不起来。只有他才能解决这个问题。 我正要出去呢。
자, 그럼 이어서 상용 문장을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 세워드릴까요? 라는 문장은요. 딩짜이 장소, 딩짜이 장소, 어디 어디에 멈추다, 어디 어디에 세우다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멈추다, 어디 어디에, 여기, 이곳, 가, 즉 이곳에 멈춥니까? 이렇게 이어서 말해보면 停在这里吗? 停在这里吗?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어디서 세워드릴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디란 말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停在哪里? 停在哪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영수증 끊어드릴까요? 라는 문장을 이해하려면요. 개인인 동사마, 개인인 동사마, 손님에게 또는 손님을 위해 뭐뭐해 드릴까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 문장을 보게 되면요. 누구누구에게, 손님에게 발급하다, 표가, 즉 손님에게 표를 발급할까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본다면 개인인 화표마, 개인인 화표마, 이걸 응용해서 영수증의 다른 표현인 영수증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면 그 문장의 구성은 손님 필요하다, 받는 근거가, 이러한 구조로 받는 근거가 필요하시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您 需要 소주마, 您 需要 소주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몇 시에 찾으러 오시나요? 라는 문장은요. 지디엔 동사, 지디엔 동사, 몇 시에 뭐뭐 합니까?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그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 손님 몇 시에 와서 취하다, 즉 손님 몇 시에 와서 취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어떻게? 닌 지디엔 라이취, 닌 지디엔 라이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라는 문장은요. 닌데이바 물건 날라이, 닌데이바 물건 날라이, 즉 뭐뭇을 가져오셔야만 합니다라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손님 뭐뭐 해야 한다, 뭐뭇을 여권을 손에 들고 오다, 즉 손님 여권을 손에 들고 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 닌데이바 후자오 날라이, 닌데이바 후자오 날라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라는 문장은 손님 신분증을 손에 들고 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닌데이바 신분증 날라이, 닌데이바 신분증 날라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이 문장은요. 这是免费通사的, 这是免费通사的, 이것은 무료로 뭐뭐하는 겁니다.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문장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뭐뭐이다, 무료로 증정하여 선물하다, 누구에게, 손님에게 뭐뭐한 것, 이러한 구조로 이것은 무료로 손님에게 증정하여 선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본다면 这是免费赠送给您的,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이것은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면 동사 자리에 제공하다는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这是免费提供的, 这是免费提供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停在这里吗? 给您发票吗? 您几点来取? 真抱歉, 您得把护照拿来。 这是免费赠送给您的。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업무 시간은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라는 문장은요. 공조 시간 到 시간, 공조 시간 到 시간,
일하는 시간은 언제 언제까지다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일하다 시간 언제 언제까지 오후 4시 반 즉 일하는 시간은 오후 4시 반까지다 이렇게 이어서 말해본다면 공조시간到下午4点半 공조시간到下午4点半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업무 시간은 저녁 6시까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공조시간到晚上6点 공조시간到晚上6点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제가 창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我给您 동사 我给您 동사 제가 손님에게 손님을 위해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문장을 봤더니요. 나, 저, 누구누구에게 손님에게 열다 창문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본다면 我给您 打开 窗户 我给您 打开 窗户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나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 요리를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은요. 여기서는요. 종신 개인인 동사 종신 개인인 동사 손님에게 또는 손님을 위해 새로 뭐뭐합니다 패턴을 이해하면서 문장의 구성을 봤더니 이 음식 새롭게 다시 손님에게 손님을 위해 만들다 즉 이 음식을 새롭게 다시 손님을 위해 만들다 이렇게 해서 말해본다면 저道菜 종신 개인인 쪼 저道菜 종신 개인인 쪼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면서 해오셔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주문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는요. 원래 确认一下 주르륵 원래 确认一下 주르륵 제가 뭐뭇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 문장의 구성을 뜯어봤더니 나, 저, 누구누구가 확인하다 좀 손님이 주문한 물건, 것 이렇게 제가 손님이 주문한 물건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해본다면 我来确认一下您点的东西 我来确认一下您点的东西 그렇죠? 잘한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힘을 내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여기서는요. 요메이요주르륵 요메이요 주르륵 뭐뭇이 있나요 없나요 즉 뭐뭇이 있으신가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문장을 보게 됐더니 있다 없다 불편한 느낌 이러한 구조 즉 불편한 느낌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해서 말해본다면 요메이요 부수프더 간주에 요메이요 부수프더 간주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움서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工作时间到下午4点半 我给您打开窗户 这道菜重新给您做 我来确认一下您点的东西 有没有不舒服的感觉?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교재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멋진 문장 몇 개를 더 만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 누구도 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谁也不要谁也不要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당신은 왜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나요? 라는 문장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你怎么没跟他联系? 你怎么没跟他联系?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은 영수증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라는 문장을 손님 받는 근거를 손에 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您得把收据拿来 您得把收据拿来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의미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